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두고 개딸 전체주의와 야합했다고 비난하며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청래 의원이 지역구에 깜짝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시당 신년 인사를 끝으로 2주간의 전국 순회 행보를 마무리했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에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귀 첫 일성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 내부 연쇄 탈당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선거 승리를 위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평양을 출발한 북한 여객 열차가 고개를 넘다 전복되면서 수백 명의 탑승객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노후화된 철로에 고질적인 전력 부족까지 겹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낮부터 내린 한방눈이 비로 바뀌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비는 오늘 밤 늦게부터 그치겠지만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져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